작곡가들의 작품 소재는 정말 다양합니다. 연인, 어머니, 아버지, 조국, 이렇게 대상이거나 이별, 사랑, 그리움 같은 감정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새, 숫자, 기차, 문학작품, 작곡가의 이런 관심사가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치매 때문에 탄생했다고 알려진 명곡이 있는데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12분에 한 명씩 발생하는 질환, 뇌 손상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고 인지장애를 가져오는 질환 치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만 6,607명, 2019년 55만 1,845명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정책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10.3%, 약 84만 명, 2050년에 15.9%, 약 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인 6명 중에 1명은 치매와 싸운다는 이야기겠죠. 프랑스 인상주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15분 조금 넘는 곡에서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같은 리듬을 169번이나 반복하는 기상천외한 곡을 뇌과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치매 때문에 작곡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1928년 53살의 라벨이 볼레로를 발표할 때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고 전두측두엽 치매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특징인데 바로 이 반복적인 리듬이 알츠하이머 증세의 반영이라고 본 것입니다. 한두 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뇌리에서 반복되는 희대의 중독성을 가진 라벨의 볼레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주 멜로디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15분 넘게 진행되는 희한한 곡입니다.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작곡가가 뇌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똑같은 리듬을 단 두 개의 주제만 가지고 반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치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1932년 라벨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머리를 다치게 됐고 이후 건강이 악화돼 작곡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신경계 질환을 앓아서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뇌수술까지 받게 되는데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1937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볼레로가 만들어진 시기는 1928년 교통사고를 당하기 4년 전이라 사고 후유증과 치매를 같이 보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라벨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해서 스트라빈스키가 그의 음악을 빗대서 스위스 시계 장인이라고 말했을 정도고 실제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오케스트레이션의 기교, 관현악적인 기교를 더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고 작품의 완벽성을 위해서 작품을 출판한 뒤에도 끊임없이 악보를 수정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몇 마디를 제외하고 스네어 드럼, 작은 북은 계속 같은 리듬을 반복하고 주 선율에 악기를 바꾸고 추가해가면서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사운드를 방출하는데, 특히 선율에서 등장하는 프리지아 선법은 라벨의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재즈나 블루스의 블루노트가 섞인 것입니다. 라벨은 곡의 템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 이태리어로 템포 디 볼레로, 모데라토 아사이, 볼레로의 템포로 매우 보통 빠르기로 라고 적었고, 추가로 메트로놈 기호로 4분음표 66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76으로 적었다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위표를 치고 66이라고 고쳐 적은 거였어요. 4분음표가 66이면요, 1분에 4분음표를 66개 정도로 연주하라는 이야기인데,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느린 템포로 들어갑니다. 듀랑 출판부에서는 66과 76 사이를 절충해서 72로 써 넣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라벨은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했는지 1931년 7월에 영국 신문사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이 곡은 17분이 적당한 연주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대단하죠. 속도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와, 엄청납니다. 라벨이 얘기한 17분을 지킨 건 예브게니 무라빈스키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1952년 음반 17분 3초가 있고요. 샤를 민슈와 파리 오케스트라가 녹음했던 1968년 음반이 17분 13초였고요. 세르주 첼리비다케는 너무 늦게 잡아서 18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토스카니니는 13분을 조금 넘겼는데, 1930년 토스카니니와 뉴욕 필하모닉의 유럽 순회 공연 연주를 직접 들은 라벨은 템포가 너무 빠르니까 조금 느리게 지휘해 달라고 충고했는데, 토스카니니는 라벨의 지시가 너무 느리다고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라벨의 볼레로는 15분에서 16분 사이로 연주되고 있어요. 리듬과 선율 하나를 포인트로 잡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이 설정은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단순한 재료로 최상의 효과를 구현하는 음악의 대명사가 되어서 20세기 등장한 미니멀리즘 음악 사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곡의 속도 하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음계의 선택, 전체적인 곡의 구성의 클라이막스를 어디에 둘 것인지, 이 곡이 몇 분 동안 연주될 것인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에 곡을 만들어낸 라벨의 볼레로를 단지 리듬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치매 때문에 작곡된 곡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려면 뒷받침할 만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라벨이 같은 리듬을 반복한 것은 철저하게 음향 효과를 위한 작곡 의도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곡을 연주하는 스네어 드럼 연주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리듬을 계속해서 연주해야 돼서 거의 극기를 해야 하는데, 20, 30번쯤 치고 나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리듬이 흔들릴 수 있어서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파트입니다. 이 곡이 같은 볼레로 리듬을 169번 반복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악상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는 매우 작게 쳐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세세하게 강도를 조절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집중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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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
다른 악기들도 어렵지만 특히나 스네어 드럼은 조금만 잘못 치거나 크게 치면 헤비메탈이냐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리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앞, 뒤가 반복적으로 같기 때문에 금세 표가 나는 고난이도의 곡입니다. 루빈스타인의 부탁으로 발레를 위해 만들었지만 연주 레퍼토리로 더 많이 연주되는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이야기였습니다.